끝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데? 응? 아니 거기는 저거잖아. 그 바이에른 뮌헨 홈 경기장. 그니까. 진짜 가보고 싶어. 아, 소름끼쳐, 소름끼쳐. 아, 유명한 축구장이에요? 네. 아, 그럼요. 독일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팀의 홈 경기장. 여기야, 여기. 여기 이곳입니다. 여기다. 여기구나.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이에른 뮌헨의 루벤! 안녕, 루벤! 이야. 야,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아내가 미친. 그니까.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갈까요? 아, 저 진짜 바이에른 뮌헨 정말 좋아하는데. 아, 유후. 자, 이곳이 뮌헨. 아하. 바이에른 뮌헨. 뮌헨 경기장이군요. 뮌헨. 아, 근데 평일 경기가 없어도 사람들이 되게 많다. 뮌헨. 아,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 저기가 오케이. 이제 경기가 오케이. 없어요. 저렇게. 입장료만 내고 경기장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 가이드를 통해서 경기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2만 9천 원. 가이드 개인당 3만 원. 트로피 봐봐. 와, 이거 봐봐. 유니폼도 판매하죠, 저 안에? 네. 당연하죠. 아, 트로피지? 이런 건 내가 모르는 거고 여기 비기어가 있을 텐데, 비기어가. 비기어 없나? 비기어가 뭐야? 그 챔스 우승컵 손잡이 양쪽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 이게 손잡이가 귀 모양 겁나 큰 거 그거. 큰 귀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빅 이어라고 부르거든. 빅 이어를 찾아야 돼. 빅 이어를 찾고 얘기해. 찾으면 뭐해? 없는데? 없다고? 챔스 우승컵이 없다고? 챔스 우승컵이 진짜 없네. 챔피언스 리그 딱 써있잖아. 비기어. 뭐라고? 챔피언스 리그 딱 써있잖아. 그러니까 갔잖아니까 이거 다. 몇 년도예요 저게? 저게 다 10년 갔잖아. 전인가? 이 많은 트로피 다 갔잖아. 3, 4년 전에. 네. 아, 그때 7회불 해가지고. 아 이게 왜 다 가짜예요? 그렇게 들었어. 저게 다 가짜고 진품은 따로 보관. 계속 진품은 돌고 도니까. 이거 허탈해지네. 가짜구나. 허탈해지네. 멋있네. 아, 나 며칠 전에도 챔스 결승 집에서 봤으니까. 그치. 그거 드는 건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가짜면 그냥 들어보고 싶겠어요. 저는 저거 한국에 실제로 실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 왔을 때 사진 찍었어요. 오? 아, 이게 선수단 버스구나. 아, 이게 선수들이 앉는 저거. 잠깐만, 여기는 선수들이 앉아있는 버스예요. 그거를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버스? 네. 뮌헨 선수들 전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자, 버스에서 찍은 것처럼 사진을 하나 더 올릴 순 없냐? 자, 뚜렁. 오케이, 됐어. 알 수 없어.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유니폼을 안 입고 있어서 그래. 자, 빨리 가서 유니폼을 입자. 어? 아, 여기 판다. 보아탱. 진짜 축구 꿈나무 아들이나 자식들이 있다면 데리고 가면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꽃가야, 꽃가야. 우리 이름을 적을 거야. 그래요? 아, 이름, 우리 이름으로 좀 그렇지 않아? 이현 씨가 축구를 그렇게 안 좋아하시죠? 저거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저기서 자기 이름 박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어차피 좀 그런 거 재밌지 않을까요? 대표 받겠다, 그래갖고. 100. 아, 난 너무 창피해. 뒤에다가 등고도 100이라고 쓰자고? 아,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그렇게 할 거냐고.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한번 하자. 독일 내가 챙기겠으니까. 적당히 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오케이. 그러면 KOL 쓰고. 아. 이현 쓰고. 아. 그렇게 하자. 알았지? 영원 진짜 하기 싫어. 남자 둘이 가서 그냥 서먹서먹하게 있다 온 줄 알았는데 되게 아기자기하네. 굳이 저렇게 하지, 굳이. 다행이다, 아래여서. 그냥. 여러분이 100표를 달라는 의미에서 100을 새긴 거예요. 아... 너무 멋있죠? 저기 지금 선수들이 경기장 입장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 저기 들어가면 제가 꼬마예요. 아, 이걸 이렇게 꼬마처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나오는구나. 우와.
아, 소름 끼친다. 저때 잔디 정비 중이에요. 아, 근데 여기가 인도 잔디 이렇게 기분 좋지? 요거만 해도 기분 좋다. 아, 들어가 보고 싶다. 그렇군.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잔디를 쓰다. 잔디 좋죠. 아, 우리가 엄청. 근데 원래 잔디 못 밟게 하죠? 못 밟게. 못 밟아요. 저희가 밟고 있는 건 인조 잔디고요. 아, 여기가 선수들 앉는 자리구나. 아, 여기. 아, 이 마크는. 아, they have the tiger. Tiger. Yes, our assistant coach. Yeah, and under the blades. Wonderful running to the box of late run. Oh! 아, 잔디 밟으면 안 되니까 되게 멀리 안 가네요.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고. 잘했어. 불태워. 아, 결혼하고도 애기예요. 자, 앉아. 아, 가수가 폐활량이 저렇게 안 되거든요. 아, 막, 참, 별소리 같은. 너 뭐하러 왔냐? 계속 운전하고, 막, 지금 경기장 가서 뛰고 지금 힘들어. 나 왜 밥 안 줘? 아, 배고파. 아, 이제 배고파. 아, 움직일 힘도 없다, 지금. 아, 이거 기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이거 봤어. 야.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질 수밖에 없네. 네. 아, 너무 부럽네요, 진짜. 그 밀맥주와 그 아까 이현 씨의 네. 맥주의 차이는? 필스너. 필스너. 차이는? 어, 필스너가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의 청량함이 좀 더 강한 맛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밀맥주가 좀 질감도 그렇고 훨씬 향, 진하고. 아, 아니, 그게 좀 느껴져요. 우리는 뭐 맥주보다는 이렇게 안주에 훨씬 관심이 많은데 비라미슈?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던데. 아, 근데 진짜로 약간? 티라미슈보다는 훨씬 더 빵 같은 재질의 느낌이 더 있고요. 아, 빵이에요, 그냥? 근데 비라미슈 위에는 소금을 좀 뿌려놓고 해서 아, 이게 단짠단짠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전반전을 봤는데. 합시다. 케이야! 이 설계대로 독일 미은이 뭐라고? 미은. 미은을 간담한다. 투표 주세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오케이. 자, 중간 투표 결과는. 아, 깜짝 놀랐네. 예, 볼 수가 없죠. 지금 성시경 씨 표정이. 야, 이건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약간 이런 진짜 아니고. 내가 너무 공격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김수 씨. 두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상처받지 마세요. 아니, 이건 진짜 많이 나와서 성시경 씨의 저 언짢아하는 표정을 제가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신 짓입니다. 아, 그치? 저건 10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 왜냐면, 10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 왜냐면, 아니, 잠깐만, 지금 남자들이 환장할 거 7가지 중에 뭐였죠, 지금? 지금 3가지. 아직 4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더 남아있네. 그래, 다행이다. 그래요, 다행이죠. 자, 여러분 이제 뮌헨 후반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사람 이렇게 없지 않은데 아까 그렇게 사람 너무 하나도 없다. 너무 좋은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해보려고 다 저렇게 나가 있는 거야. 아, 지금 밖에 들어오는 사람 엄청나. 진짜 안 된 네. 하나도 없구나. 네. 마치 우리가 전세된 것처럼. 그러게. 마치 데이트로 왔을 때 전세를 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형 옆에 내가? 내 옆에 내가? 이거 커플룩에 커플 모자네요. 관광룩이야, 관광룩. 아니, 신혼여행 아니에요? 유니폼. 이게 학생이네요. 요거? 이게 학생. 아, 요거, 아, 그런가 보다. 이게 학생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옥토버페스트에서 유명한 1000cc짜리 맥주. 그 맥주 이름이 핫캅쇼. 핫캅, 맥주 이름이 핫캅쇼라고? 핫캅쇼. 핫캅쇼. 저도 그림만 봐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잔 자체가 엄청 크던데. 그렇지. 3000cc잖아. 그거 먹고 싶다. 그거 먹고 싶다. 팔뚝 2만 원 들어갈 수가 이렇게. 맥주 한 손, 양손으로 들기도 힘들 것 같아. 저거 하나도 진짜 무거운데. 진짜 무거운데. 그렇지. 그럼 족발도 팔 거야. Excuse me. 저기요. 저기요. We need to order. 학생. 원 학생. 원 학생. To 핫캅쇼. 주니체 and 사워크라우드.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시킬 걸 왜 먹으니까 이렇게 메뉴를 보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이거 뭐. 됐어. 됐어. 괜히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 아, 난 지금 머릿속에서 여행이 정리가 되고 있어. 아, 어떻게 해요? 자유여행인데 먹을 것만 외워보자.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어. 어느 가게를 가면 뭘 먹으면 된다더라. 그렇지, 그렇지. 와, 핫캅쇼. 와, 핫캅쇼. 와, 이거다, 이거.
와. 1리터씩 파는 거예요? 진짜 커요. 그죠. 그리고 저기들은 1인분이 커요 다. 네 맞아요. 양들이. 우린 나눠 먹잖아요. 이야. 자 원샷. 와 이거 너무 무거운데. 원샷 가나 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리처. 오, 못 먹어, 못 먹어. 아! 아, 맛있다. 어, 현이가 아내인가 봐. 이현 씨가 되게 귀여운 매력이 엄청 많아요. 제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맥주랑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 필수로. 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맛.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맥주. 근데 되게 질감이 좋고. 그래, 요 느낌이었어. 그렇죠. 방금 새롱새롱 했는데 그게 새로운 핫캅슈가 나왔다. 오, 뭐야, 저렇게 올라오네. 어머, 다르다. 센 거 아니야? 땡땡땡 정치. 와, 통 갈았으니까 주세요. 네, 네. 네. 나왔다, 나왔다. 뭐. Ready guys. 아하, 와. 학생. 아, 학생. 학생. 아하, come on. 오. 우리나라 음식으로 치면 족발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이구, 맛있겠다. 어이구야. 저거는 제가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껍질이 칵칵하고 안에. 나 먹어볼까? 치얼스. 이것이 고기다. 진짜 탱글탱글하다. 아니 뭔가 이 맛있음이 전달이 소스 좀 찍어 먹어야 되는 건가 보다. 껍데기가 너무 바삭해서 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족발이라기에는 좀 뭐라 그러지? 크러스트? 그러니까 밖에는 약간 후라이드 치킨 느낌이고 네. 안에는 족발 느낌인 거예요? 되게 크리스피하고 안에는 되게 부드럽고. 근데 저게 튀긴 게 아니에요. 어? 튀긴 게 아니고 저게 구운 거예요. 오븐에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좀 기름기는 좀 빠졌겠네요. 쫙 빠졌죠. 오,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맛있다. 이게 아, 좋네. 따주는 거야? 먹어봐. 바이킹처럼. 저는 이건 약간 코오시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사우크라우드? 네. 백김치 같은 느낌. 약간 느끼하다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백김치 같은데? 난 이게 너무 좋은데? 확실히 어느 나라든 그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야채는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먹어보자. 순이채. 순이채. 학세는 돼지고기. 아~ 김치전이에요? 이건 돈가스인데 청아지고기에 빵가루 입혀서 버터에다가 구운 거예요. 아, 고기야? 베리 잼인데 아. 잼을 발랐어. 근데 약간 돈가스 같은 거에 달달한 잼 바르면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맛있어. 아, 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아마 여자분들이 드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나 너무 좋아한다. 맛있다. 먹방 되네,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이거 진짜 되게 재밌는 요리다. 아, 진짜 설명이 너무 힘들다. 이게 뭐지? 딸기잼? 딸기잼?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 근데 아, 크랜베리. 근데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무슨 막장이 맛있어.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 그 밥을 먹는 느낌이라면 쟤는 약간 간식 먹는 느낌이에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아주 덕분에 재밌는 이틀째였어. 오늘 어쨌든 노는 만큼 내일도 더 재밌게 놀 수 있겠죠? 그럼요. 취했는데요, 케이윌? 아까 말했던 그 눈빛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눈빛. 제가 좋은 한 번 알려드릴게요. 시경이 그러겠다. 맥주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